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정의 선생님을 방문했거든요. CT 촬영하고 혈액검사한 결과를 받았어요. 3년 동안 치료받아온 심방세동 증세가 이제는 완전 무증상이랍니다. 치료가 다 됐다고 해요. 그것 완치가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참 행운이에요. 그런데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혈압약 꼭 먹으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 먹는 것 쭉 거절해 왔는데 혈압약 먹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걷기에도 아주 좋아서 어느새 여기 초등학교까지 왔네요. 제 두 손자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구교사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질 않아서 지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새 교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빨간 벽돌 건물이 100년 된 구교사예요. 새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구교사는 아직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거의 15년, 14년을 살았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지금 보수공사 중입니다. 벽으로 습기가 스며들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괴롭다고 그래요. 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팔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제 몫의 수리비는 지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공사하는 도중의 그 불편함은 굉장히 크겠죠. 이 공원하고 학교 운동장이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기에 참 편리했어요. 불꽃이 나오는 분수대인데 수리 중이네요. 길 건너 몰슨 맥주 공장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궁금합니다. 밴쿠버가 인구가 늘어나서 곳곳에 아파트를 많이들 짓습니다. 지금 버라드 브릿지 밑으로 다 건물이 8동인가 새로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큰 아파트들이에요. 마을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키칠라노와 다운타운 웨스트엔드를 연결하는 버라드 브릿지입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층계예요. 먼저 키우던 슈나우저 비니를 데리고 이 다리 밑으로 해서 그랜빌 아일랜드까지 산책을 자주 갔어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황무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자연스러움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물 건너가 잉글리시 베이 선셋 비치입니다. 양쪽 해변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아쿠아 버스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잉글리시 베이의 왼쪽이 키칠라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다운타운입니다. 고층 빌딩이 많은 곳이죠. 이제 버라드 브릿지를 다 건너왔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약 1시간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걸어서 왔으니까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렵니다. 지병이었던 신방 세 동이 다 나아서 오늘은 자축하는 기분으로 걸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